그러면은 달려 있는 거랑 따로 사는 거랑 뭐 대행료가 좀다 변화가 있나요? 감독님? 대행료는 동일한데 네네네. 취등록세를 두번 내냐 한번 내냐 그 차이예요. 네, 디제트로입니다. 네, 여보세요. 네네. 문의드릴 게 있어 전화드렸습니다. 네. 다른 게 아니고 그 개인 용달인가요? 네. 그 1톤 트럭 있잖아요. 네네. 1톤 봉고 3 번호판까지 붙어 있는 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. 카고요, 윙바디요? 카고요. 차량 번호가 어디로 보셨어요? 여기가 바에 X자로 돼 있는데. 잠깐만요. 아, 카고 넘버 달린 거요? 네네네네. 요거는 예약이 돼 있어요. 아, 그럼 한 이거는 아마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게 있잖아요. 네. 같이 돼 있던, 안돼 있던, 일단 중고차 할부를 하게 되면 차값을 네. 받아 이자 나가는 게 있잖아요. 그거 뭐예요? 네. 몇 프로 정도가 돼요? 그건 신용에 따라 틀리죠. 아, 개인 본인의 신용으로. 등급에 따라, 신용에 따라, 그리고 네네네. 여기서 넘버가 달렸다 하더라도 네네네. 차값만 돼요, 차값만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략적인 금액이나 그런 게 없나요? 금리가 한뭐 6%에서 10% 사이? 아, 평균 6에서 10% 사이요? 네, 신용이 좋으시면 아, 6%에 가까울 거고. 네네네네. 네, 좀안안 좋으면 좋으시면 10% 10%, 넘어가고, 네. 예. 달려있는 거는 카고는 지금, 안 달렸어도 말씀하신 대로 상관은 없는데, 그러면 혹시 번호판은 따로 구매를 하게 되면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? 지금 한 정도 해요. 평균? 네, 번호판만. 네. 그러면 이제 뭐 이것저것 대행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잖아요? 네. 그러면은 달려있는 거랑 따로 사는 거랑 뭐 대행료가 좀다 변화가 있나요? 감독님? 대행료는 동일한데, 네네네. 취등록세를 두번 내냐, 한번 내냐, 그 차이예요. 아, 다돼 있는 거는 취등록세를 한 번만 내는 거예요? 그렇죠. 통으로 한 번만 이전하면 끝이고, 예. 따로따로 살 경우에는 넘버도 내 명의로 이전할 때 취등록세 내고, 차량도 네. 이전할 때 취등록세 내고, 그런 아, 개념입니다. 그럼 비용은 두 배가 되는 거예요? 쉽게 얘기하면? 3배, 뭐 조금밖에. 취등록세에 관한 것만 두 배인데, 보통 예. 차량 연식에 따라 뭐 틀리죠. 뭐 그쵸. 적게는 뭐30 세이브할 수도 있고, 많게는 100만 원 세이브할 수도 있고요. 아. 그 정도 차이예요, 뭐. 예. 네. 그러면, 상담 받고 싶으시면 이번 주 토요일도 예. 가능해요. 몇 시쯤 가면 될까요? 대략? 제가 저 일정 한번 보고 제가 전화 바로 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그래요?